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채널 방탄은 2013년 채널 슬로건을 국민의 한바탕 웃음으로 결정. 방탄소년단의 카리스마와 이미지는 잠시 접어두고 빵 터지는 리액션과 B급 코믹 액션으로 국민 예능감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채널 방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최고의 셰프를 가립니다. 일곱 멤버의 본격 요리 서바이벌 방탄 셰프 코리아. 강렬한 힙합 카리스마 방탄소년단이 돌아왔습니다. 자켓 촬영부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까지 두 번째 앨범에 대한 모든 스토리 개공개. DJ 방탄특공대. 벌칙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지는 그날의 운명은. 노래방에서 펼쳐지는 방탄소년단의 벌칙 퍼레이드쇼. 방탄소년단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멤버들의 사연이 담긴 애장품을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당첨자는 오직 단 한 명. 오늘의 애장품은 과연 누구의 물건일까요? 방탄 로또 쇼. 지금 취향에 맞는 노래가 없다고요? 휴대전화에 무슨 노래를 넣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BTS 해피 뮤직보험.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행이 바뀌어도 나이가 많아도 방탄의 노래는 질리지 않습니다. 둘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방탄의 노래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BTS 해피 뮤직 보험이 책임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탄 셰프 코리아의 MC 웹몬스터입니다. 요리, 영어로는 cooking. 아, 듣기만 해도 정말 행복해지는 단어 아닌가요? 여기 놓인 이 신선한 재료들로 이뤄내는 맛의 하모니. 네, 오늘은 저를 제외한 이 6명의 멤버가 3대3 요리 대결을 펼쳐볼 건데요. 그럼 지금 진행 방식과 주제 공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요리왕을 찾아라. 방탄 셰프 코리아. 오늘의 주제, 레몬의 생일 요리를 만들어라. 방탄의 절대강자 진 셰프를 앞세운 지민, 정국팀과 방탄의 진짜 요리사는 나다. 슈가를 앞세운 제이홉과 V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완성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40분. 규환의 즉석에서 요리를 만들어 3명의 심사위원의 미각을 만족시켜라. 승리한 팀에게는 외식 상품권과 편안한 휴식기. 패배한 팀은 전쟁 같은 현장에 뒷정리를 감당한다. 네, 오늘 이 대결의 주제,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9월 10일 무슨 날이죠, 여러분? 레몬데이. 근데 축하합니다. 생일인 거 좋고 생일상 차린 거가 좋아요. 근데 왜 요새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제작진의 농담 아닌가요, 이거? 네, 제작진의 농담 5점 감상하겠습니다. 네, 5점 감상하겠고요. 네, 그거 알아서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심사권은 제가 주고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저 앞에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재료가 놓여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재료를 보고 즉석에서 제한 시간 내에 회의를 하신 후에 메뉴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회의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이요? 5분.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너무 멋있는 걸 미역 발 통하는데 시간이 좀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식사? 오늘 제가 미역과 어머니의 맛 표현해보겠습니다. 야, 파이팅! 맛있어요? 맛있지 않으면 기다려. 저는 요주에만 좋지 않은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네, 양팀이 어떤 요리를 골랐을지 또 어떤 재료를 고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재료 선택을 해볼게요. 각자가 생각한 요리에 가장 빠르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네. 출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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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만 뒤어보자. 하나만 뒤어보자. 오케이. 야, 인간적으로 고기 조금만 줄어. 아. 고기 좀만 줘, 고기. 저 뭐냐? 오케이. 좋아. 아, 좋아. 일단 생일인 만큼 미역국만은 꼭 먹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역국을 제일 정성 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잘 만들 자신 있습니다. 동서간의 화합을 위한 된장, 케찹, 떡볶이, 파스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역국을 이제 레몬이 생일이니까 이제 미역국을 해주려고 했는데 미역이 없네요, 상대팀이 넘어가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확히 네? 40분의 요리 시간 드릴게요. 40분 안에 정확하게 요리를 끝내시고 네.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40분의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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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항상 위생은 중요합니다. 위생. 일단 닦아줘야죠. 그렇죠. 위건. 아, 좋아요. 좋은 자세예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진정한 요리는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 청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하죠? 끝났네. 자, 뭐 하죠, 우리?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네? 반지금요 제가 일단 계획했던 게 일단 엇나가서 굉장히 제가 정신적으로 혼란이 왔어요. 아, 벌써부터 카오스인데요. 저거 어떻게 해요? 물을 끓여야 되겠죠? 짜시겠어요? 물을 끓일게요. 물을 끓이세요. 근데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물을 끓입시다. 이 올리브유 왜 이렇게 멘붕이 온 거예요, 여기? 전기로운 뭐가 문제예요, 뭐가? 전기로운 거예요. 건강한 심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 저 중에 사랑이 누워주셨으니까 아닙니다. 아유, 이런 거다. 뇌물이죠. 잘 보여달라. 우리는 이런 팀이다. 청결도 좋고 뇌물도 좋고. 공정한 심사 해주세요. 아, 공정한 심사? 네. 네. 그럼요. 공정한 심사 항상 공정해야 돼요. 네네. 아, 공정하게 정말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올리면 되는 거야, 일단? 어, 네 맘대로 해. 네 하고 싶은 거, 너 맘대로 해. 형, 전 뭘 하면 되나니까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나 지금 이 재료 갖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청결은 항상 중요하니까. 제가 미역이랑 고기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고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나누고 보니까 고기가 상대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이 많이 와가지고 뭘 만들어야 될지 몰랐어요. 잡채를 만든다고 하길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야채를 썰으래요. 잡아봐요. 양살 어떻게 썰냐. 어, 그래요? 가서 프라이팬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3분 더 남았어요. 아, 이렇게 시간을 카드를 써라. 형님, 잡채 만들지 맙시다. 뭐야? 갑자기 잡채를 안 한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있는 재료는 다 넣고 고추장 넣고 이렇게 볶고. 아, 그냥 다 볶아요. 아, 다 볶읍시다. 그럼 뭐 되겠죠. 오케이, 뭔가 될 거예요. 드시는 분들이 벌칙일 수도 있어요. 저쪽, 제가 봐서 저쪽 팀 음식은 벌칙이네요. 지금 저희 팀 국물이었어요. 네. 구간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보나마나 저희 팀의 우승입니다, 이거는. 저는 미역국만 드세요. 한 끼 5천 없이 정말 노린 거고요. 약간 훈제의 맛을 나게끔 하게 하려고 약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참치로 미역국을 한다고요, 근데? 보지 않나요? 나 그렇게 많이 해먹었던 걸 기억하는데. 일단 고기가 없어졌으니까 네. 기름을 넣고 볶읍시다. 한 숟가락 계란 하나. 밀가루 어떻게 쓰냐고. 제가 참기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많이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의 엄청난 실수예요. 냄새부터 다르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냄새 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돼요. 야, 냄새부터 달라, 진짜로. 저는 요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맛있으세요. 네. 네. 아, 이거 지글지글. 아니요. 지글지글 먹을. 지글지글. 아, 이거? 좋아. 아, 고기 굉장히
엄청난 재료죠. 정말 그 고기 없었으면 이제 제이홉의 음식의 시체였던 그런 고기. 아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야 이거. 고기와 양파면 끝이에요 사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간입니다. 소금 간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제 무식한데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귀가 꼭 이제 그렇습니다.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데. 귀. 그 형은 숙소에서 요리를 만드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오늘 비가 진짜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 팀에는 비라는 구멍이 있었죠. 최고예요, 그 구멍. 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손으로 비를 붙여, 야. 그래요. 돼지고기고. 그런 거 필요하죠. 지금 저희 국물이었어요. 괜찮네요. 소주 비를. 자, 여기 올려주세요. 있는 재료는 다 넣고 고추장 넣고 이렇게 볶고 접시에 딱 놔뒀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민이 형이 이제 가져다가 다시 면을 넣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손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보다 못해 이렇게 내면 이을 수 없다 라는 마음에 이제 제가 라면을 직접 해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오케이. 10분 남았어요. 라면 스프가 라면 스프가 해결책이더라고요. 아 라면 스프 조금 넣었어요. 많이 넣지 않았고요. 조금 이렇게 조금 넣었어요. 많이 넣지 않았고요. 조금 이렇게 없는 걸로 해주세요. 신의 스프라고 생각합니다. 라면 스프는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들어가기만 하면 다 맛있어지니까요. 돼지고기 묵국도 아니고 돼지고기 양파 정체를 할 수 없는 다시마 돼지고기 양파국이라고요. 아 맛있었습니다. 아 정말 알 수 없는 맛이네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 5분 남았어요. 5분. 5분 남았어요. 5분. 정말 이제 떡을 삶기 시작했는데 5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벌써 5분이야? 말도 안 되는데? 참혹한 광경이 끝나는데요. 네. 아, 네. 다행입니다. 끝나서 빨리 끝나서 네. 이제 시식을 할 차례인데 이거 벌칙 아니죠? 이거 혹시 저 몰래 카메라 한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비주얼 보세요. 저희 비주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고요. 나쁘지 않아요. 야 이제 생각이 이 19금 걸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겼어. 네, 저 대신 이제 이겼어요. 저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같이 저의 희생해 주실 심사위원 두 분과 함께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식을 이쪽부터. 아, 네. 아, 우선 면이 살아 숨쉬네. 진짜. 엄청 짜다. 엄청 짜.
비주얼 상으로도 우리가 딸리고 우리가 안 되고 맛도 안 돼. 남는 건 방해뿐이다. 해서 제가 소금을 뿌렸죠. 아비야. 아비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와. 이거 완전 잘한다. 아 정말 기대되고 기대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제가 알기로 메뉴가 돼지고기를 알고 있는데 뼛속 깊이 느껴지는 이 미디움의 피마. 아, 이거 저 웰당을 해라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했던 요리 중에 하나. 저도요, 저도요. 뭐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맛을 가장 쉬운 예로 정리해 주자면요, 남자들끼리 사는 집에 뜨거운 운동을 하고서 들어왔던 그 향기, 그 스멜, 그 스멜을 맛으로 전해주는 이 맛.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가군에 돌려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된장을 넣었고요. 된장과 케찹, 그리고 오뎅, 그리고 볶은 양파와 볶은 버섯. 이게 정말 절묘하게 조화가 돼서 남자의 발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먹어봤는데 부제를 정했습니다. 된장, 케찹, 떡볶이 파스타 부제. 오바이트. 다음은 이건 무슨 네, 양잼롤. 이거 끝판왕 아니죠? 제가 끝판왕 벌칙 만든 건 줄 알고. 사실 끝판왕이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위한. 와. 저 미역국은 참기름국이었다면 이거 소금국? 물반 소금반이야. 정말 공기반 소금반. 아, 예. 네. 자, 이 김밥은 우리 랩몬에게 먼저. 아. 비가 만든 그 빈밥을 다시 한번 꾸겨주시는데 정말 정색할 뻔했습니다, 방송이 때. 아마 멤버들이 저한테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이 요리 대체적으로 평을 보면요, 중간이 없어요. 짜거나 싱겁거나 아니면 뭐 먹을 수 없거나 뭐 짙은 향수가 되나. 어쨌든 그래도 네, 어떻게 했으니까요. 네, 일단 수고한 친구들에 우승팀을 뽑아야 되는데 한번 때이를 잠시만. 네. 자, 이거 회의는 긴밀하게 카메라도 네, 잠깐만. 네. 카메라 잠깐 좀 켜주세요. 네. 세이마세 타이. 또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그래도 이게 제일. 맞아요. 그 통조림이 통조림이 있던 거라. 난 개인적으로 칠수 있는 라면이 조금 됐죠? 오늘만큼은 질 수 없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결코 긴장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렇게 정말 굉장했던 시식이 끝났습니다. 네, 방송이니까 욕할 수 없고. 네. 저희가 또 이제 그래도 우승팀을 안 뽑을 수가 없겠죠. 지민 씨 팀은 빨강. 그렇습니다. 슈가 씨 팀은 파랑. 그래서 파랑. 저희 셋이 동시에 들면 더 많은 쪽이 우승하는 걸로 그렇게 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자, 셋, 둘, 하나 하시면 들어주세요. 제가 외식 상품권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야,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그리고 진 팀은 역시 벌칙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 모든 설거지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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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했던 방탄 CF 코리아 이쯤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탄 CF 코리아! 기업이 약간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자신의 실력을 너무 믿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서가는 뭐 조합,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정말로 뭐 갑자기 된장, 케찹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정국이한테 너무 고맙고요. 지민이한테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아 수고했다. 제 것도 맛있었어요. 비록 참기름 맛이 강하긴 했는데 제 것도 맛있었어요. 왜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는 거야? 진짜 이거는 정말 저희는 패배 인정할 수 없고요. 이건 분명히 제작진에서 패배 원인이 없어요. 저희를 미워한다고 막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건 이게 맞았다고 하는 거지? 충분히 이런 이 소고기 묵국이 왜 맞았다? 정말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거. 아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 강렬해진 힙합 카리스마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들의 컴백 준비 현장 밀착 취재 VJ 방탄특공대가 방송됩니다.